컨닝구를 좀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아, 요 앞에 처음 오셨구만요. 저기도 처음 오셨고. 아, 처음 오셨어요? 아, 처음 왔으면, 아유, 제가 좀 말도 좀 부드럽고 교양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교양이 있지를 못해서 조금, 저는 원래 전문 강사는 아니고요. 이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우리 사장님들 보다가 조금 더 이 애터미를 접했고,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나온 거지. 제가 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런 강의가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바깥에 날씨가 오늘따라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굳어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들 또 이쪽에 또 오셨고 매번 오시는 사장님들이지만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도 오늘 초청을 하셔서 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 1억을 벌 수 있는 이 애터미에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를 잠깐 인사드리면 오늘 저는 저 얘기를 하려고 올라왔어요. 우리 유재신 팀장님처럼 멋지게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올라오지도 못했고요. 그냥 저는 내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안동으로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소장농으로 계단식 밭 있죠. 계단밭. 경상북도 안동에 계단밭에 거기서 이제 소장농으로 농사를 지면서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막 해서 막 뛰면 밭을 3개 정도를 뛰어넘었어요. 그 정도로 밭이 좁았어요. 예, 그래서 소가 들어갈 수가 없고 형하고 내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셋이서 밭고랑을 이렇게 만드는 데에는 3명이 필요하더라고요. 소가 없으니까 형하고 내하고 어깨에다가 끈다리를 메고 뒤에서 우리 아버지가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밭고랑을 메야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밭을 이렇게 읽어갖고 농사를 짓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늘상 그렇게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자로 사는 게 부자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자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부모님한테 배울 텐데 저는 누구한테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도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나라에서 부자를 부자 되는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연하게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나는 진짜로 부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막연했어요. 왜? 한 번도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지 그 자체를 제가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부자로만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직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장사를 하려고 하면 하다못해 담은 돈 100만 원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 100만 원도 없으니까 직장 생활을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취직을 해서 한 10년간, 한 12년간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왜? 장사를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직장 생활은 부자가 안 된다는 건 지금 알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36살 때 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다 때려 부어갖고 분당 신도시가 막 입주할 때 그때 저는 분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분당에 미금역으로 저는 미금역 사거리에 저는 자리를 잡고 돈가스, 우동, 모밀 이 가게를
거기에 내 전재산을 때려부어서 했는데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잘 되어버렸어요. 그때 내만 잘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잘 됐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기술이 있어서 잘 된 건 아니고요. 그때는 다 잘 됐더라고요. 그쪽에 분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기 전에 제 한 달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월급의 한 5배 정도가 이렇게 매달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 그때는 큰 돈이었거든요. 36살 때는. 그래서 우리 직장 동료들도 나를 부러워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한 7, 8년 가니까 저도 그 7, 8년 동안 벌은 돈으로 부동산도 좀 사놓고 또 통장에 돈도 좀 이렇게 현찰도 좀 이렇게 넣어놓고 또 사람이 돈이 좀 없던 놈이 돈이 좀 도니까 자만 교만이 좀 도더라고요. 그래서 성이 안 차니까 이걸로 강남으로 진출 한번 해보자 해고 강남으로 진출해서 실내 포장마차를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평 정도의 실내 포장마차를 하면서 거기서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또 엎어먹고 또 한번 업종을 바꿔서 또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또 망했어요. 그래서 아 내하고 술은 안 맞는구나 하고 저는 강남이 내하고 체질적으로 이 지리적으로 안 맞다 하고 분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분당 정자역 앞에 제가 또 식당을 또 차렸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계속 깨졌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일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민물장어를 송곳으로 머리를 찌르고 그리고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이게 계속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내가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선한 장어 눈하고 내 눈하고 마주치면 아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을 계속해야 되나 하고 계속 살생을 하고 있는 그 일이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세가 기울대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또 우리 주님은 저한테 망하게 해주면서 저한테 새 길을 또 열어주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한테는 새로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국내 N사가 저한테 왔습니다. 국내 N사. 거기는 통신하고 물류를 하는 회사인데 무점포래요. 점포가 필요 없대. 무자본이래. 무경험이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아니 나는 임대료 내느라고 골빠졌는데 인건비 내느라고 정말로 힘들었는데 자본이 없어서 대출을 끌어당겨갖고 하느라고 맨날 허덕였는데 산문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했죠. 와이프 가운데하고 핸드폰 두 대를 개통했는데 두 대 딱 개통하니까 그 달에 3,800원 들어왔더라고요. 우와 이 3,800원 교육받아 보니까 이게 시스템 교육이래. 시스템 수당이래. 이 3,800원이 나중에 3,800만원이 되는 꿈을 막 꾸면서 계속했는데 최고 16,000원까지 벌어보고 제가 2년이 지나서 제가 손들게 됩니다. 저는 하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그냥 잘라버려요. 그래서 부업이지만 식당을 하면서 부업으로 했지만 정말로 전업자처럼 했습니다. 우리 이 안에도 전업자인데 부업자처럼 전업을 하는 사람이 혹시 한 명쯤 있죠? 손들어봐요.
없으시네요, 여기는. 여기는 없네. 예. 다른 센터 가니까 한 명쯤 있더라고요. 여, 우리 여 분당센터는 없네요. 예. 저는 부업이지만 전업자처럼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년을 해보니까 이거는 성공할 수 없다. 왜? 영양크림 30만원짜리를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팔아갖고 내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그 일이 잘 될 턱이 없죠. 그죠? 그런데 요 애텀이라는 회사를 만나보니까 15,000원짜리야. 그것보다 더 좋은 화장품이. 그래서 저는 30만원짜리를 갖고 저는 양심을, 내 양심을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선언을 합니다. 이 회사에서 성공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다.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나 성공할까 말까 하는 일이 이 회사의 이 다단계 일이다. 나는 그만둔다 하고 딱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 우리 같은 팀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는 이게 안 된다는 걸 가장 빨리 알아먹었어. 그만 내가 그중에서는 좀 똑똑한 놈이죠. 좀 멍한 사람들은 계속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하고 있어. 아, 14년 지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저는 아니면 바로 잘라버려요. 맞다 싶으면 저는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 2년 동안 공부는 제대로 했으니 정말로 이론은 정말로 아름다웠는데 정말로 제품이 좋아서 가격이 저렴해서 그 제품을 쓰는 컨슈머한테도 그거를 알리는 프로슈머한테도 그거를 만드는 회사도 정말로 3박자가 전부 다 이롭고 전부 다 돈이 되는 그런 이론은 아름다운 마케팅이었는데 현실은 너무나 틀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공부는 잘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케팅 회사가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저는 딱 접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갖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또 정보가 또 들어옵니다. 그 어딜까요? 애터미예요, 애터미. 진입비 가입비가 필요 없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한 단계래. 내가 했던 거는 9단계인데 이거는 무한 단계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래요. 그래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나온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장어 장사를 정리하고 나니까 빚이 3억 정도 있더라고요. 빚이. 은행 부채만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개인한테 빌린 게 또 있겠죠. 형제들한테 뭐 처갓집 동네에 그다음에 세금 안 낸 거 이런 것들 깔려 있지만 은행 부채가 한 3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3억의 부채를 이자가 그때 매달 250만 원이 나갔어요. 이 그때 당시에 250만 원 은행 금리가 한 12%만 이렇게 올라갈 때였어요. 2010년도 250만 원을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우리 부부가 둘이 알바를 해갖고 그 이자를 계속 메꾸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우리 아이폰 한 200만 원 벌고 나는 100만 원 알바해가 벌고 그렇게 해서 250만 이자 내고 나면 50만 원 남는 거 갖고 입에다 풀칠하고 있는데 이 애터미가 딱 왔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저는 했어요. 우리 아이폰가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주면 더 이상 요구 안 하겠다. 왜? 내 몰골을 보니까 100만 원 이상 벌 인간이 아니거든. 어디 가서 끼겨야 잘해야 100만 원 벌면 잘 버는 그런 그때 건강은 그랬어요. 건강도 망가졌죠. 빚쟁이한테 쪼달리죠. 그러니까 100만 원도 어디 가서 못 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겨우 100만 원 벌어서 그거를 이자를 갚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애터미가 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와이프에 100만 원만 벌어다 주면 좋겠다. 더 이상 바라지도 않겠다. 100만 원만 하는 그거를 뿌리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애터미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보기로 진짜로 마음 먹었어요. 그때 내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비청산이었어요. 그리고 목표가 있었어요. 1년 안에 200만 원이 진짜 된다고 하는데, 자발적인 재구매가 나와서 200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기면 1년 안에 그만두는 거고, 1년 안에 200만이 안 되면 나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때려치운다. 아, 요 1년 넘은 사람도 혹시 있는데, 뭐 우리 사장님 보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돈이 안 되는데 2년, 3년, 4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이었어요. 딱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기간은. 근데 얼마 만에 200이 됐을까요? 200이 됐어요. 저는 5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은 이미 한 거죠. 이미 저는 제일 소중한 걸 다 버렸어요. 우리 사장님들. 사장님들 제일 소중한 게 뭐세요? 예? 저는 그걸 버렸어요. 가장 소중한 거를. 우리 사장님들도 이 애터미 정말로 이거 띄엄띄엄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애터미 한 달에 월 1억까지 벌 수 있게끔 사장님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1억까지 벌 수 있게끔 기회는 제공해 주고 있지만 1억을 벌 수 있게끔 보장은 해주지 않아요. 사장님들. 가만히 있다고 1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기회만 주는 거예요. 사장님들한테. 그거를 1억을 3천을 벌고 5천을 벌고 1억을 벌고 그거는 내 몫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이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확실했어요. 사장님들도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한가요? 그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정확하게 저는 비청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청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정확했고 이거를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행동으로. 아무리 내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애터미의 월 1억까지 벌 수 있게끔 기회는 제공해 주지만 단 한 푼도 사장님 주머니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장님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게 애터미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진작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내 주머니로 돈을 들어오게 하는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애터미 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야 이게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행동이었어요. 그 행동이 내 명단을 작성한 거죠. 아직도 꿈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고 목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서 이 애터미 사업을 그냥 제품 팔러 다니고 제품 전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진짜로 많아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합니다. 꿈이 없고 꿈이 선명하게 서 있지 않고 생생하게 세팅이 돼 있지 않고
목표도 없는데 물건만 전달한다고 애태미가 될까요?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못 견딥니다. 이거는 처음에 진짜로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거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천천히 하지 않, 천천히 하면 죽음입니다. 이거는. 천천히 하면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부터 저는 이거를 속도를 내야 된다고 저는 이미 알고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단 작성을 했어요. 혹시 명단 없이 이 애터미 사업 하시는 분들 있어요? 다른 센터에는 있던데 혹시 여기 한 명쯤 있을 수도 있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명단 없이도 나 이 사업 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여기 또 없네 한 분도. 여기는 없네. 성공 못합니다. 명단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이거 한 달에 월 1억을 버는 게 그것도 시스템 소득을 버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고 대충 해갖고 벌리는 돈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는 돈독이 하려고 하면 정말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갖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저 목표는 행동 목표는 하루에 20명한테 200명의 명단을 갖고 매일 20명한테 전화 거는 게 제 아침에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매일 20명한테 전화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동안에 3년, 5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 사람도 있어요. 20명한테 전화하면 일단 신뢰 쌓기가 돼요.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져요. 만남이. 그러면서 이 애터미 제품이 자연스럽게 알리고 전달이 되고 초대가 잡히게 돼 있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작은 전화기부터 시작이에요. 나는 간절했기 때문에 20명한테 전화하지만 꼭 20명한테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상황이 10명밖에 할 수 없으면 10명한테 해도 되고요. 5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2잡, 3잡 하는 상황이면 5명한테 해도 지속적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빨리 돈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급했기 때문에 저는 느긋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10명을 잡을 수도 있지만 저는 2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잡히지 않는 날은 저는 밖에 나가서 그때부터 저는 50만 갑을 저는 그때부터 했습니다. 매일 50군데를 문 열고 매일같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날은 100군데를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100군데. 그렇지만 100군데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50군데는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50군데였습니다. 매일같이 약속이 없는 날은. 그리고 제가 식당에 있을 때 12시간 일했듯이 12시간을 아침부터 12시, 저녁 때까지 12시간을 제가 여기 시간 투자하는 게 제 하루 제가 행동 목표였습니다. 그거를 3월달, 4월달, 2월달 지나가면서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고 초대가 돼서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기면서 제가 5월달에 드디어 저도 판매사에 도전하게 됩니다. 5월달에. 그땐 제가 이미 좌우에 5월달에 판매사에 도전할 때는 좌우에 120만 포인트 정도 하위 매출이 자발적인 매출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사에 도전하려고 하면 나머지 130은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저는 카드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서 손벌리 행편도 못 돼요. 어떻게 될까요?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 치면 살아날 구멍은 있더라고요. 내가 끌고 다니던 승용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승용차가 기름값이 없어서 타고 다니다가
기름 떨어지면 세워놓고 또 돈 생기면 타고 다니다가 아니 애물단지 차가 하나 있었는데 거의 차는 거의 잘 안 타고 다니고 매일 걸어 다녔죠. 그런데 그 승용차를 팔았습니다. 파니까 95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부족한 PB를 처벌했죠. 좌측에 우측에 PB를 처벌했죠. 그렇게 해서 판매사를 가니까 일단은 물건이 많아서 좋았어요. 물건이 많아서. 그런데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됐어요. 이딴만한 가방을 메고 맨날 배달 다니고 1시간, 2시간은 기본으로 걸어 다니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판매사를 가고 나서 그 다음 회차부터는 직급수당을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PB가 넘쳐서 안 놓쳤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직급수당을 안 놓치려고. 왜? 직급수당을 놓치면 집에 50만 원도 못 갖다 주잖아요. 왜? 그 뒤로 한 번도 직급수당을 안 놓쳤다는 얘기예요. 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놓칠 수 없었어요. 그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250만 포인트가 자동적으로 넘쳐버린 거예요. 왜? 50만 원은 저한테 절대적이었어요. 판매사 유지를 해서 직급수당 50만 원 나오면 집이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부도 일보 직전인데 50만 원에도 내가 지원을 해야죠. 그래서 5월 달에 저는 판매사 가고 나서 7월 달에 팀장을 가고 12월 달에 국장을 가고 12월 달에 국장을 가고 나니까 30만 포인트가 매일 뜨더라고요. 30만 포인트가 매일 뜨면 얼마 나와요? 월 수입이 300이에요. 300만 포인트가 매일 뜨면 판매사 유지하면 300, 팀장 유지하면 400, 월 수입이 매일 뜰 때 그때부터 저는 100만 원을 집에다가 입금을 시켜줬어요. 100만 원을. 1년 전에는 그렇게 뿌리쳤는데 그렇게 애원했는데 100만 원만 벌어달라고. 1년이 지나서 저는 그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전에는 제가 집에서 보따리 싸들고 정말로 우리 변인성 크라운 집에 집도 아니죠. 그 식당 다락방에서 둘이 거기서 동고동락했다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이제 집에 갖다 줄 때 준대니까 집으로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을 했습니다. 왜? 그전에는 가장 역할을 못하고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집에 가도 제가 가장 역할을 못하니까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제가 가방을 싸들고 나와서 밖에서 변인성 그 우리 스폰서 그 다락에 같이 있으면서 제가 빨리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100만 원 빨리 집에다가 입금해야 되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딱 1년 만에 제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단 1년 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는 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사장님들. 그거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요.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오는 그 길을 12월 동안 저는 생생히 봤어요. 생생히 저는 그거를 직접 내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걸 봤어요. 사장님들도 다 봤지요? 사장님들 운명이 여기서 변하는 거 다 사장님들 보셨죠? 두 명만 봤어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은 허접한 터널을
건너셔야 된다고 늘상 요즘 말씀하십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정말로 부럽고 보기 좋고 그분들이 찬란히 빛나는 분들이지만 지금 그렇게 빛나지만 그분들이 시작은 허접한 터널을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로얄 마스터에 올라가 있는 분들, 크라운 마스터에 있는 분들, 임페리얼 마스터에 돼 있으신 분들 전부 다 허접한 터널을 건너지 않고 그 자리에 간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사님들은 그 허접한 터널을 통과할 그런 애티튜드는 돼 있으신가요? 사자님들의 2024년도 애티튜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애터미를 하시냐 이거죠. 그 마음가짐이 올해 1년 동안 사자님들의 성공을 좌우할 거라고요. 사자님들이 올해 빅뱅하고 아니면 작년 같은 올해를 작년 같은 마음가짐으로 올해도 그 마음가짐으로 24년도를 임한다면 사자님들의 성장은 없을 것이고 작년은 그랬을지언정 올해는 새로운 애티튜드로 2024년들을 맞이한다면 사자님들은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빅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는 그 허접한 터널은 30만 PV였어요. 6만 원 받는 이입니다. 60만 PV입니다. 그래봐야 한 달에 12만 원 받는 일이에요. 이게 힘들다고 여기 나왔다가 다시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한 달에 1억 벌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찾았기 때문에 한 달에 1억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이게 이 길을 통과하는 게 저는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실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게 힘들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내인데 왔는데 그 가슴 떨리는 일이 내인데 왔는데 이까짓 게 뭐라고 이걸 내가 못하겠느냐. 90만 PV, 18만 원 버는 일. 이 길을 통과하는데 저는 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 허접한 이곳을 통과를 했어요. 사장님들도 지금 이곳을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맞죠? 힘들 겁니다. 맞죠? 외로울 겁니다. 맞죠? 이거를 통과할 때 이 6만 원 받고 12만 원 받고 한 달에 18만 원 갖고 한 달을 버티는 이 일이 월 1억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도전한 이 일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나도 월 1억을 시스템 소득을 버는 내가 성공자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는 사람들은 이게 힘들지만 이 길을 참고 버틸 겁니다. 저도 이 12만 원, 18만 원 이 구간을 벌을 때 이것도 고정 비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장사할 때도 고정 비용이 있었거든요. 임대료가 있었고 관리비가 있었고 있었는데 이 사업도 고정비용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송리산 석세스 세미나 가려고 하면 3만 원 들어갑니다. 버스비 왕복 2만 원 들어갑니다. 원데이 세미나 가려고 하면 봉고차 끌고 가면 그 봉고차 타고 얻어 타려고 하면 만 원 내고 타야 됩니다. 무인승차 안 됩니다. 그때 고정비용 들어가더라고요. 이 센터에서 밥 해먹었어요. 매일매일. 그 밥값 1,000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이면 3만 원이에요.
그만 얼추 따져도 1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고정 비용이. 그러면 6만 원 받아 갖고는 적자입니다. 정말로 빈대 붙어야 됩니다. 예?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이 빈대 붙어야 살입니다. 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돈 떨어지면 꼼짝 못 합니다. 돈 떨어지면 사람도 못 만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하여튼 꼼짝 말아 센터에만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저는 알기 때문에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기름도 넣어야 되더라고요. 5천 원도 넣었다가 만 원도 넣다가 기름 떨어지면 걸어서 매일 50군데를 더 가다 보면 50군데 전부 다 거절을 당할 때가 있어요. 거절. 50군데 거절. 그때는 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힘이 쭉 빠져갖고 우리 스폰서가 있는 그 다락방으로 걸어가다 보면 힘이 쭉 빠져요. 그때 또 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원, 투, 쓰리, 포. 오늘도 걷는다 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런데 꼭 그런 날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계속 거절당하다고도 선크림 하나 나갈 때도 있고, 그러면 진짜 힘이 쪽 받았다고도 선크림 하나 나가는 바람에 그냥 기운이 그냥 퇴근할 때 그냥 이미 성공자가 된 것처럼 그냥 하늘에 붕 떠서 보람찬! 하면서 있잖아요. 또 언제 또 힘이 쭉 빠질지는 모르지만 흐렸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언젠가는 3년이라는 세월이 가겠지.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도 언젠가는 3년의 시간이 빨리 가겠지. 이 애터미 할 때도 빨리 3년이 타임머신 타고 탁 가서 나도 성공자가 빨리 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간이 왜 그래 안 가나요? 군대 생활할 때보다 시간이 더 안 가서. 우리 사장님들 시간 잘 가세요? 잘 가시나 봐요? 다들 얼굴이 하색이 보니까 시간이 잘 가시나 봐. 근데 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이미 14년이 지났어요. 언젠가는 나는 3년이 언젠가는 후뚝 지나갈 것이다. 그럼 나는 성공자가 될 것이다 했는데 이미 3년이 지나서 이미 14년이 지났어요. 이제 15년째 이제 접어들어요. 시간은 가더라고요, 사장님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3년 동안 그 시간들이 추억이야. 좋은 추억만 남았어요. 힘들었던 시간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좋고 아름다운 추억만 남아있어요. 신기하죠? 그게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성공자들하고 얘기해보면 성공자들도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안 좋은 기억만 남아있겠죠. 예? 그때 서운했던 기억만 그냥 담아있겠죠. 섭섭했던 것만 담아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분명히 서운했던 일이 있었고 분명히 섭섭했었던 일이 있었고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싹 다 보상이 다 돼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1년 후에 제가 월 400이 되면서 그로부터 3년 후에 월 1000만 원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 다음 단계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9년 후에, 9년 후에 연봉 2억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한 게 작년, 재작년 2022년도에 입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터미는 월 1억의 시스템 소득을 누구나 다 벌어갈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애터미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동소득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소득에. 어떤 분들은 시스템 소득을 벌려고 그 시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앉아있는 이 시간은 전부 다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고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바깥에 해모임 전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집에서 유튜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노동소득자입니다. 몇십만 원까지는 벌어갈 수 있습니다. 잘하면 1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소득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애터미를 그만두는 순간 그 소득은 없어져 버립니다. 시스템 소득은 그렇지 않아요. 연금 소득은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이런 거는 죽으면 상속이 안 됩니다요. 그런데 애터미 시스템 소득은 내가 죽어도 내 자식한테 상속이 됩니다. 언제까지 이 애터미 주식회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게 3대가 되든 7대가 되든 10대가 되든 이 회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고 하면 출근을 해야 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이미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고 출근합니다. 그 사람들 그냥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은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고 출근합니다.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소득이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노동소득을 만들려고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를 쓰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언젠가는 출근하는 그런 때가 언젠가는 온다고요.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당장 출근을 못 하시는 분도 언젠가는 그 상황이 언젠가는 내인데 오게 돼 있다고요. 그때는 출근하시면 시스템 소득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갑니다. 저는 그랬어요. 출근 하루도 안 해본 적이 없고요. 원데이 석세스를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처음부터 저는 달려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한번 물었다 그러면 아예 살점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 살점 떨어지기 전에는 저는 안 놓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소득을 못 만드는 이 성공 못하는 비법도 있어요. 성공 못하는 비법. 그걸 가르쳐 드릴까요? 성공하는 비법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공자들이 원데이 석세스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하고 모든 성공자들은 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성공 못하는 비법은 못 들어봤잖아요. 오늘 한번 들어보실래요? 출근 안 하면 돼. 원데이 석세스 세미나 돌아갈 때 그때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 놀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개 모임하러 다니면 돼요. 그 시간에. 그리고 이 애터미 사업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 안에는 천천히 하겠다는 사람 없죠? 예? 다른 센터에는 한두 명 있더라고. 이 센터에는 천천히 하겠다는 사람 한 명쯤 있을 텐데 없어요? 서로 한번 들어보세요. 없구만요, 여기는. 망하는 길입니다. 천천히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속도를 냈고요. 이렇게 우리 사장님들이 집에 가면 전부 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저도 이 애터미 사업을 죽기를 각오하고 이 애터미 사업을 한 거예요. 그냥 대만 대고 말만 마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처음 망가짐이 대충 한번 해보자고 하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망가짐이었으면 저는 처음부터 안 해요. 뭐든지 저는 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고 아니면 아예 때려잡으래요. 저는 성격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행복하게 가족이 행복하게 하는 게 그 모습을 봤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나요? 내가 무언가 내 가족들한테 무언가를 해줬을 때 그 가족이 행복해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장사를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땅바닥에 꽉 처박혔을 때 저는 당뇨가 500이 왔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정말로 그때는 진짜 원망도 했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원망도 해봤습니다. 내 몸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 네트워크라는 이 정보가 저한테 와서 이 네트워크의 길로 이 새로운 길로 저한테 새로운 길을 터준 그 길을 통해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아 앞으로 미래에는 정말로 진짜가 나온다. 정말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제품을 갖고 유통을 하는 강력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는 그런 회사가 나온다. 그때는 프로슈머도 등장하는데 그 프로슈머들이 움직이는 이런 기업가들이다. 정말로 그 프로슈머 한 명의 매출이 1년에 수십억의 매출을 하는 프로슈머들, 1년에 수백억의 매출을 하는 프로슈머들이 그 프로슈머들이 등장하고 정말로 진짜가 나온다. 그때는 진짜란 회사가 등장할 때는 그 밑에 수많은 프로슈머들이 등장해서 그 프로슈머가 이 세상을 모든 힘의 균형을 그 프로슈머 쪽으로 가면서 프로슈머가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거기서 탄생된다는 것을 저는 제3의 물결 마이크로 트렌드 이런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안내해 준 이 진짜가 나왔을 때 내가 내 눈을 진짜를 알아볼 수 있게끔 공부를 통해서 이 애텀이란 도구를 이 애텀이란 축복을 저한테 주게 된 이 하나님께 저는 주님의 은혜라고 큰 축복받은 저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전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단님들 가정에 축복이 내려주기를 저는 간곡히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구원하고 외치겠습니다. 불광불급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치면 뭐예요? 안 미치면 뭐예요? 네?
준비. 예. 자, 구호하면은 자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예. 구호 시작. 미치면 성공하고 완미치면 죽자. 수고하셨습니다.